강사입니다. 자, 8월도 이제 마지막 주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9월달 계획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 월차스는 한중 번역 배워보는 거 아시죠?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두 문장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한중 번역 단문 연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휴대폰 하는 걸 즐겨 합니다. 그죠? 주어는 많은 사람들. 그죠? 즐겨 한다라는 건 좋아한다는 거겠죠. 무엇을? 자기 전에 휴대폰 하는 것을.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본문을 잘 읽은 다음에 이 지금처럼 주동목, 주술목의 어순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한중 번역은 한국어에다 중국어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중국어의 어순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서 주술목을 찾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휴대폰 하거나 컴퓨터, 텔레비전 보게 되면, 그죠? 이런 걸 사용하면 이 기기들의 강력한 블루라이트가 나와서 신체, 뭐죠? 우리 신체가 어때요? 지금 낮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잠들게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비만, 고혈압 등 수많은 건강의 위험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긴 하지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이잖아요. 마침표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어로 옮길 땐 이거를 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어때요? 또 하우, 또 하우, 또 하우. 끊어서 짧게 짧게 단문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라이트는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파괴한다 신체 리듬을. 그죠? 우리 인간의 경각, 각성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런 상태. 그죠? 그래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문장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주술목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어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很多人,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시환, 그죠? 뭐 잠자기 전 휴대폰 하는 거 자, 睡前, 睡觉之前 하셔도 되겠고 睡前 간단하게 使用手机, 그죠?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잠자기 전에 휴대폰 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누가? 당신이, 그죠? 이렇게 주어가 없지만 당신이라는 주어를 잡아주는 거죠. 如果你在睡前使用手机、电脑、电视 하게 되면 这些设备发出的, 이 설비에서 나오는 자, 블루라이트, 블루, 파란색, 란, 라이트, 빛, 광, 란광이 블루라이트, 그죠? 这些设备에서 发出的 蓝光会让身体误以为 착각하게 한다는 거 误以为是白天 그죠? 그래서 잠자기 어렵게 합니다. 使你更难入睡 잠들다 更难入睡 더 잠들기 어려워지게 한다. 심지어는 집중력 기억력에 영향을 주다. 동사 还会影响 동사 먼저 그 다음 목적어 주의力和记忆力 이렇게 동목관계로 잡아주셔야 돼요. 甚至会增加健康风险 그죠? 건강의 위험도 커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비로 배방허 가우쉐야등 그죠? 이렇게 사례인 걸로 예를 들어 해서 뒤로 명사 보내시고 포인트 이제 수많은 건강상 위험을 더 늘려준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했죠. 虽然是一个小习惯 아주 사소한 작은 습관이지만 어떻답니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어디에? 对身体 이렇게 없지만 对身体 产生严重影响 없지만 의미를 보시고 흐름을 보시고 이렇게 목적어나 수러나 뭐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없어도 적당하게 넣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虽然是一个小习惯 작은 습관이지만 对人体产生严重的影响 란광회자 블루라이트 어때요? 신체 리듬을 파괴하다 라울란 그죠? 예, 라울란이란 단어 알아주실게요. 란광회의 라울란
자, 신체 리듬, 쪼이의 지혜류 했네요. 낮과 밤의 어떤 규칙들, 리듬. 그래서 쪼이의 지혜류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고요. 시워먼 추위. 자, 우리를 어떤 상태에 징주에 或者는 싱펀 상태. 그래서 더부다오 정장 휴식. 그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한다. 더부다오 정장 휴식.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요즘 대학생들은 대체로 학사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원에 준비합니다. 그죠? 졸업하고 난 뒤에 다음에 대학원 갑니다. 이거죠. 주어. 대학원 갑니다. 주어. 취업시장이 어려워져서 한국처럼 일종의 스펙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꼭 돌입에 너무 꽂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펙 경쟁을 버리다 이렇게 쉽게 가셔도 돼요. 공무원으로 취업하는데도 대학원 졸업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점점 더 서로 힘겨운 경쟁으로 말려들어가는 현실을 내주엔, 주엔 요게 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그 점, 더 이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내주엔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술목 관계, 주어가 없으면 주어를 뭘로 잡을까? 아, 이 동사의 목적어는 뭐지?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한국어 본문에서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최근 중국 대학생들은 주어. 자, 보통 어떻게 해요? 통장자의 本科 毕业以后, 대학, 그죠? 예, 그 本科 학사, 대학교 학사 졸업하고 난 뒤에 자, 대학원 갑니다. 지시 두연, 두연지우성 줄여서 두연 한 거죠. 두연지우성, 연구생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대학원 간다라는 두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의적, 모함에 따라서 지우의 실장도 부징치,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시장이 부징치, 침체에 빠지면서 他们像 한국이양 한국처럼 진로러 스펙 경쟁 스펙 경력이잖아요. 리리 징정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리리 징정 스펙 경쟁에 진로 들어갔습니다. 연주생 원핑 그죠? 대학원생의 원핑 졸업장이 요주위 도움이 된답니다. 요주위 도움이 돼요. 뭐에? 找到 이份 공무원 공조 그죠? 예. 그 공무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요주위 找到 공조 일자리 찾는 일 그죠? 자, 어떤 일자리 공무원 공조죠? 공무원 일자리 공무원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所以 别无选择 그죠?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니까 다른 선택 없이 이거 따야 된다는 거죠. 대학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只能去 读研究生 예, 어쩔 수 없이 读研究生 대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就像这样 이런 것처럼 이거 왕로 신词 인터넷의 신조어 내주엔 내주엔이라는 신词 신조어가 예자의 류싱 유행하고 있습니다. 指的是 얘가 가리키는 것은 그죠? 쥐엔루 르이 찌레더 징정 중 쥐엔루 말려 들어가는 거죠. 쥐엔루 어디에 르이 찌레더 징정 중 그죠?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질더시 가리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자 이렇게 그 말려 들어가는 현실을 가리키는 내이주엔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자 중국어에서는 포인트 내이주엔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얘 뜻은 즐더스 하고 뒤에서 그 뜻을 설명해주는 요 패턴으로 중국어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중국어 어법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같은 표현이지만 어순을 바꿔서 일단 명사 키워드를 앞에서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하는 걸 중국어는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9월 달에도 아주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많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